한국 HQ에서 기업 정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킬 제품들은 저희가 하이엔드 라인업부터 미드레인지까지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이엔드 제품은 이 800트리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800트리 중에 15인치 제품입니다. 15인치 제품으로 800트리의 가장 특징은 기업용의 다양한 프리미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고객 중에서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반 소비자 영업 쪽 모바일 이동이 많은 영업 쪽이나 아니면 그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제 고객 상대로 했을 때 좀 더 그 퍼포먼스 있고 다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선보일 수 있게 하는 제품입니다. 특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전 세대의 800트리 제품보다 좀 더 가볍고 얇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4인치, 15인치는 울트라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업에 있는 12인치 제품은 역시 울트라북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 보면 고해상도, 요즘 트렌드가 고해상도를 많이 찾고 있는데 특히 업무 환경에서는 엑셀처럼 넓은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품에서 쓸 수 있게 HD, FHD, HD 플러스, FHD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여기 내구성도, 무게도 가벼워지고 두께도 얇아졌지만 그 내구성, 이전에 갖고 있던 내구성들, 우리가 저희가 설명한 미국 방송 표준의 9개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고 보셔서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에 사용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혹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이 이제 저희가 600 시리즈인데요. 이 600 시리즈의 특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업용 제품들이나 보통 요즘 소비자용 제품을 더 얇게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포트들을 많이 제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 포트라든지 뭐 ODD 이렇게 제거를 하는데 그래도 기업용 환경에서 그런 레가시 포트를 아직도 계속 필요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레가시 포트 그리고 ODD 다른 포트들을 다 그대로 USB 포트도 다 유지하고 그리고 램 포트 같은 경우도 그 동굴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HP 도킹도 다 호환이 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성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해상도도 고해상도 그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저희 제일 메인스트림이 되는 400 시리즈 노트북 중에 13인치 여기 팔이 보이네. 여기도 아까 처음 설명드린 똑같이 엘리트북 라인이고 여기는 전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저쪽에 나와 있지만 400 시리즈로 여기 SMB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요. 이 제품이 저희 400 시리즈 제품인데요. 13인치 제품이고요. 400 시리즈는 SMB 타겟으로 해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좋다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SMB 고객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보안 솔루션들이나 이런 걸 쉽게 살 수가 없는데 여기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든 라인업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 가격대 성능비를 맞춰서 가격이 그 어느 정도 좀 많이 낮죠. 그 프리미엄 급에 비해서 많이 낮지만 그래도 그 저희 HP의 이제 토탈 11만 5천 시간에 있는 토탈 그런 테스트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내구성도 그 프리미엄급 못지않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외에도 이 제품 안에 탑재된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아까 프리미엄급인 800 시리즈에 있는 슈어 스큐리티, 슈어 스타트 기능인데요. HP 바이오스가 충돌이 나거나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유입이 돼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는 도중에 이렇게 파워가 나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때 자동으로 PC에서 바이오스를 30초 이내에 복구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PC에서 바로 PC에 있는 그런 백업 바이오스에서 바로 복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랜이 연결되었을 때 HP 서버에서 바로 아니면 그 고객사에 있는 IT 서버에서 받아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고객들이 다운타임을 통해 그 사용을 못하는 방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 IT 부서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지원을 계속 나가서 이렇게 인력 손실이나 시간 손실을 줄여서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트러스트 서클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모든 라인업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그 파일을 보안 보호해주는 인크립션 해주는 기능인데요. 폴더를 지정을 하면 그 폴더는 그 폴더에 들어간 모든 파일들은 아니면 다시 카피 그 안에 새로 넣는 파일들은 보호가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폴더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메일 주소 등을 해서 다섯 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면 이 여기 있는 파일들을 딴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그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전달됐을 때 열 수 없고요. 이 열 수 있는 거는 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열 수가 있습니다. 열는 거는 HP 꼭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 리더 트러스트 서클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그 파일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그거 권한이 없는 분들은 메일로 받든 USB에 있는 걸 받든 어떻게든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 제 파일에 대한 보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모빌리티 환경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보안 같은 경우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러면은 새로운 제품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더 가볍고 더 업무 속도는 빨라지면서 더 보안 환경은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그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빌리티 환경에서 보안 때문에 다시 노트북 쪽으로 이제 구매하다 다시 PC 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런 보안 솔루션들을 직접 구매하다 보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 탑재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IT 부서가 없거나 그걸 구매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 제품 갖고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P2P 고객들한테도 큰 효용이 있겠죠. 특히 있겠군요. SMB 고객들, 소호 고객들한테는 가장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제품군들을 전체적으로 한마디 표현해 주시면 어떤 제품들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업용에 진짜 말 그대로 컨슈머라이제이션이 적용된 그 기업용 노트북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이전 세대 모델들은 전부 다 기업용 피처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무게나 아니면 디자인 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번 제품들은 일관성 있는 디자인과 그리고 기업용 맞게 이렇게 소프트터치라고 이렇게 밖에 외관 자체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렇게 일반 노트북 틀리게 부드럽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느낌 이런 게 저기 가지고 있어서 아마 기업용에서 기업용 소비자들이 컨슈머 제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좋은 디자인 제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